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선조들께서 일깨워 주신 말씀인데 여전히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사람 마음에 도끼질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그 무시무시한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악마도 그런 악마가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름이 쫙 끼쳐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마가 되지 않는 말습관에 대해, 대화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약하다고, 지위가 낮다고, 힘이 없다고, 흉기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못되고 독한 말을 뱉지는 않으시는지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악마가 되지 않는 대화법. 첫 번째, 술기운으로 말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을 꽁꽁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술 취했을 때 술의 힘을 빌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던 사람이 술기운이 돌면 걸쭉한 농담을 하거나 평소 싹싹하던 모습과는 달리 거칠어지고 억눌렸던 불평불만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에이, 사람은 다 좋은데 술만 취하면 말을 막 해. 이게 어디 사람이 다 좋은 거라 말할 수 있을까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도끼질을 해대는데 말입니다. 술기운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말을 막 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다음 날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발뺌하기 십상이고 술 마시고 한 말 가지고 뭐 이렇게 화를 내냐고 상대방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일쑤입니다. 술기운으로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악마됩니다. 악마가 되지 않는 대화법 두 번째, 아픈 곳은 건드리지 마라. 웃으라 한 말에 초상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으니 말을 가려서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거친 말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입니다. 평소 친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결점이나 실수,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핸디캡, 마음의 상처, 어려운 상황 등을 빗대어 농담을 한다면 그건 악마나 하는 짓입니다. 상대의 아픔이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면 절대 그런 농담을 할 수 없거든요. 아픈 곳을 건드리는 농담은 실수가 아니라 잔인하게 놀려먹기로 작심한 것입니다. 농담으로 그냥 가장을 했을 뿐인 거죠. 남의 아픔을 소재삼아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것을 무슨 유머 감각이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악마이면서 천사라고 알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 도끼질을 한 것입니다. 악마가 되지 않는 대화법 세 번째, 악의가 없었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범법행위가 아닌 게 아니듯이 상처 줄 악의가 없었다고 해서 말을 막한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심성은 나쁘지 않은데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고 언짢게 만든다면 그건 상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애정이 없거나 아예 무신경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들으면 마음을 다칠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유령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도 말이지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생각에 마음이 더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나 정말 몰랐어. 아니,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몰랐다고, 악의 없다고 무슨 말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악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일까요? 왜 사람 곁에 두고 들으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휴. 악마도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악마입니다. 악마가 되지 않는 대화법. 네 번째, 마지막, 38선을 넘지 마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들의 인내와 관용으로 버텨낼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라도, 부모 자식 관계라도, 부부 관계라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앞세워 오지랖 넓게 또 무례하게 그 대화의 마지노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듭니다. 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해? 예, 못합니다. 하지 말았어야죠. 상대방을 친구로, 자식으로, 부모로, 동료로 존중한다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했으니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요즘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뜸합니까? 상처 입었기 때문이고 선을 넘어 무례하게 말을 한 사람이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38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듯이 대화의 마지노선을 넘으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도록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원인의 십중팔구는 말 때문입니다. 그놈의 입 때문이 말이죠. 가루는 빻을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지 말고 절제 미를 발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의 말조심, 입조심은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유념할 사항입니다. 악마가 별거겠습니까? 사람 마음 후벼파면 악마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친구, 부모, 자녀, 배우자, 그리고 후배들에게 말을 예쁘게 하시고 어른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